자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이곳은 바로 장안공 장한평역 공변이고요. 지금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. 이런 시즌에 또 생각나는 음식이 있죠. 뭡니까? 우와. 색깔 나네요. 간장게장이 먹고 싶은데 무한리필로 먹고 싶은데 타이틀만 먹고 먹었습니다. 서울에 간장게장 무한리필 많이 안 남았어 이제. 아 그래? 몇 개 안 남은 것 중 하나입니다. 보존해야죠. 또 우리가 가가지고 또 보존에 도움 주러 갑시다. 고고싱! 여기 장갑. 잠깐. 어? 제가 어제 밤에 되게 배가 고픈 거예요. 그 명절에 했던 만두가 아직 남아있습니다. 하지만 먹지 않았어요. 게장 먹으려고? 네. 오늘 아침에 아침을 먹을까 말까 고민 많이 했어요. 아침 일찍 일어났거든요 오늘. 근데 안 먹었습니다. 죽여줘요? 빛깔 나네요. 요즘 게장의 트렌드인가? 요즘 게장들이 안 짜요. 이 집게발 안 드시는 분들 있어요. 그러면은 슬퍼해 걔가. 여기 집게발 안 먹으면 리필 안 된대요. 아 진짜? 어차피 다 먹을 거예요. 게딱지 좀 먹겠습니다. 오늘은 제 눈치 보지 마시고요. 김상의 주도하세요. 아이고.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.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에요? 미어 터지려고 하는데요? 김상의 주도하세요. 아이고.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. 대장이랑 재가지고 날차를 이렇게 싹 이어가지고 비릴 것 같은데? 그 모래주머니 빼고 먹으라고 했는데? 아, 다 먹을 거야. 맛있어? 오케이. 김에 싸서. 먹는 숙련도가 다르네요. 속도가. 난 아직 밥 한 숟가락도 못 떴거든요? 범은 그리고 간계파 아니고 양계파잖아요? 양계파. 양키끼? 양계파. 제가 좋아하는 양념입니다. 어, 그래요? 마늘이랑 생강 같은 게 씹힌다. 우와. 무슨 빼빼로 먹듯이 드세요? 시작됐다. 뭐가? 손에서 이제 간장 냄새. 저희가 오늘 이거 끝나고 두 번째 촬영이 있거든요. 저녁까지 납니다, 이거 이제 냄새. 저는 김장한 것 같은데요? 야, 양계 맛있다. 맛있다니까. 양념 요렇게 해가지고 양념 쓱싹쓱싹 해가지고 비벼줬어요. 날치알 넣고요. 날치알 넣은 거죠. 아, 뜨거. 아, 이거 너무 더러운데. 아니야. 더러운 거 아니야. 뜨거 피. 와, 맛있어. 개 맛있어. 뭐? 저 죄송한데 게장으로 피리를 묻어요? 너 다 드세요? 와. 제가 양계를 먹을게요. 양계. 우와 이렇게 해가지고 양계를 짜서 날치알 넣고 김에 싸서 계란 후라이 함께. 먹을 줄 아시네. 왜 강아지들이 뼈를 계속 씹잖아. 그게 왜 씹는지 알겠어. 계속 씹으면 고소해. 그 이갈이에요, 이갈이. 껌처럼 씹으면 사이사이 박혀있는 게살들이 나와. 맞아. 그걸 다 먹는 거야. 우와. 우와, 이거 봐. 넌 평생 게장만 먹어도 살겠다. 아, 올해도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? 올해 크리스마스에서 먹어야지. 난 태어나서 크리스마스에 게장 5만원짜리였나 한 마리야? 그거 시켜놓고 두 마리야 두 마리. 설레는 사람 처음 봤어. 제일 큰 거. 어떤 느낌이야? 암 굳게. 호캉스 가는 것처럼 나 게장 먹어. 얼마나 사기가 힘들었는데. 그럴 때는 진짜 비싼 정말 좋은 게장. 아니 게장을 먹어야지 양념만 먹고 있네. 나 근데 이게 맛있어. 이게 맛있어. 난 맛있어. 양념 게장 양념이 진짜 맛있어요. 맛있어요. 사장님 저기 간장게장 좀 더 주실래요?
양지도 더 먹어야 될까요? 어, 조금만 주셔야 되는데. 감사합니다. 아, 게장을 올리고 날치알을 싹 한 다음에 다 해가지고 맛있어? 제가 방금 먹은 게는 부드러워서 껍질 먹어도 될 것 같아요. 그 개가 엄마를 찾다가 엄마가 여기 계신 줄 알 것 같아요. 어쩔 수 없어 근데. 그게 네 운명이야 개새끼야. 야 근데 실하다. 설마. 개 껍질이 얇으니까. 개는 껍데기라 그래요. 개 껍데기가 얇으니까 살이 쑥쑥 빠진다. 양계를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. 이 집 양계 내 스타일이야. 엎어가지고요. 김, 와 완전 시뻘겋다. 올려가지고요. 예전에 부산에서 대학교 다닐 때 아는 형님이랑 게장 무한리필 집을 한번 갔어. 쌌어요. 아이고 35살 아이고. 먹고 이제 뭐냐 이게. 이거 새 옷이야? 새 옷은 아닌데 오늘 꺼낸 거긴 한데. 아이고. 다른 날. 뭐 얘기해 보세요. 게장집 갔거든요. 네. 그 집도 게장은 무한 리필이었는데 밥이 1,000원씩이었어요. 걔가 X 짰어. 그리고 밥이 이런 밥이 아니고 공깃밥에 한 반 그릇씩 담아주는 거야 자꾸 열받게. 조금만 줬구나 약간. 그래서 그 형님이랑 나랑 나올 때 밥을 12공기인가 먹고 나왔어요. 둘이? 와 돌도 씹어 먹을 나이였네. 그러니까 점심에 돈이 없어 돌도 씹어먹고 그랬어요. 부산대학교 앞에서 소개팅에 무한리필 게장 간다.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. 가자고 해 여성은. 그럼 그 순간 소개팅 끝난 거야. 식사하러 오신 거야. 제가 그래도 무한리필 집 와서 항상 매너가 있잖아요. 무한리필만 먹으면 좀 사장님 섭섭할 수도 있다. 쌀이란 게 먹고 싶거든요. 게튀김이요? 게튀김이랑 새우튀김. 아 그래도 게장집인데 게를 먹는 게 낫지 않을까? 사장님 새우튀김이 맛있어요? 꼬마 게튀김이 맛있어요? 그럼 새우튀김 하나 추가하겠습니다. 아, 미안합니다. 뭐야 그럼 버터야? 아니 반죽. 아, 그렇게 비비는 거였구나. 그럼 짠 이렇게. 아니 근데 리필하면서 사장님 너무 많이 주셨어. 양념 게장을 말 좀 하시나 봐. 어? 못생겼어. 거기 그거. 아 게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? 갑자기 수술한 발이 아파요. 왜 벌 받는 것 같은데? 그거 왜 아파? 우리가 지금 게다리를 몇 개를 먹은 거예요. 게다리가 복수하는 거야? 오케이. 후! 김밥! 새우튀김 먹었습니다. 야, 새우튀김 맛있다. 야, 이거 맥주인데. 빨간 양념에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. 맛있어. 이게 두번이에요? 야, 맛있다. 매운 양념치킨 같은 양념 맛 같기도 하고. 아니, 그런 사람 있다, 막. 간장게장 먹고 양념을 그대로 둬. 나 안 버려. 거기 뭐 해 먹어? 뭐 장아찌 담가 먹어? 아니 뭐 간장게장을 배송으로 시키면은 락앤락 같은 거 해줘. 그 간장이 걔가 담기게 준단 말이야. 그럼 간장이 진짜 많이 남아. 근데 그걸로 뭐 메추리알 졸여 먹어도 맛있고 꽈래고추 졸여 먹어도 맛있고 뭐 맞는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저는 그렇게 먹고 탈난 적이 없어요. 당연히 탈 안 나지. 맨날 그 소주로 소독하는데. 아 이걸 다 못 채웠어. 이거 모자이크 좀 해주세요. 아 여기가 21,000원이거든요? 21,000원이면 무한리필 요즘 고기 무한리필도 한 25,000원 하지 않나? 20,000원 25,000원? 그거면은 사실 가격도 그렇게 안 비싸고 아니 나는 퀄리티 좋았다. 이렇게 물가가 비쌀 때 가성비다. 그럼. 저렴하게 먹힌다. 특히나 저희처럼 친구가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가성비다.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댓글, 알림 설정 모두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안녕. 뿅 뿅 그때는 뿅.